주머니 안에 무엇을 갖고 있니 할 차례인데요. 누가 다부터 만들어야 되니까 뭐부터 만들어요? 아니지, 누가 다부터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죠. 누가, 우리말로 해볼까요? 누가 다, 너는 가지고 있다부터 만들어야 되겠죠? You have. 그렇죠. 근데 묻는 말로 바꾸기 시작합니다. 너 갖고 있니? Do you have? 그렇지. 그러면 문장 완성. What do you have? 그렇지. What do you have in your pocket? 뭐라고요? 그렇지. 안녕. What do you have in your pocket? 잘가요. 오케이. 그랬더니 나는 주머니 안에 많은 돈을 가지고 있다. 그렇지. I have much money in my pocket. I have much money in my pocket. 그럼 much money의 뜻은 뭐고? 아니 뜻뜻 우리말 뜻은 그렇지 많은 돈 이거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그렇죠 무엇 많은 돈 그래서 머치 머니란 대답 듣고 싶어서 앞에서 뭐라고 물었어 그렇죠 여기에 하다시 속에 들어 have 속에 들어 있던 두가 일로 오고 상대방한테 물어보니까 you는 I로 바뀌고 what do you have가 되는 거죠 what do you have in your pocket I have much money in my pocket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너는 왜 웃는 중이니 만들 차례니까 누가 다부터 만들죠 여기서는 누가 다부터 먼저 만들어 볼까요 예? 응? 아닌데요 누가 다부터 만들어야 되죠 오케이 그래서 너는 웃는 중이다부터 먼저 해볼까요 You are laughing. 묻는 말로 바꾸기 시작합니다. 너는 웃는 중이니? Are you laughing? 문장 완성. Why 그렇죠. Why are you laughing? 왜 웃고 있니? Why are you laughing? Why are you laughing? 그랬더니 웹툰이 웃겨서. 그렇죠. Because the webtoon is funny. Because the webtoon is funny. 오케이. 네트워크 상태.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너의 형은 싸운다부터 만들겠죠. 너의 형이 싸운다. 그렇죠. 이제 묻는 말 만들기 시작합니다. 너의 형은 싸우니? Brother 그렇지. Does your brother fight? 그럼 문장 완성. Does your brother 그렇죠. Does your brother fight with your sister? Does your brother fight with your sister? 그러면 여기에 your brother를 he로 바꿔서 대답하겠죠. 그래서 무슨 파이트라고? He 그 다음 뭐라고? He no, 그렇지 아까 전에 네트워크 끊겨갖고 안 들렸어 He doesn't fight 하면 되고요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He doesn't fight with my sister 그 다음 너는 간다 누가 다부터 만들어야 되니까 누가 네가 뭐 한다 간다부터 만듭니다 네가 간다 You go. 넌 가니? Do you go? 너 학교 어떻게 가니? Do you go to school? How do you go to school? How do you go to school? 그랬더니 나는 학교에 버스 타고 간다. To school? 그렇지. I go to school by bus. I go to school by bus. 자, 계속해서 그녀는 그녀의 이름을 어디에 쓰니인데요. 누가다부터 만들어야 되니까 누가다.
She? Right. 그렇지. She가 write 한다. She write. 웃는 말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녀가 쓰니? Does she Does she write? 문장 완성. write? 그렇지. Where does she write her name? Very good. Her name. 앞만 길어봤자 it이죠. 그녀의 이름, 그것. 그래서 그렇지. She write it 또는 she write her name on the paper. 오케이. 그다음 넌 누구를 사랑하니? 넌 사랑한다부터 만듭니다. 넌 사랑한다. You love. 넌 사랑하니? Do you love? 문장 완성. Do 그렇지. Who? Do you love? 그랬더니 나는 가족을 사랑해. I love my family.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누가다? 그 구름들이 움직이는 중이다부터네요. 그 구름들이 움직이는 중이다. The clouds are moving. 그러면 묻는 말. 그 구름들이 움직이는 중이니? Moving? 그렇지. Are they moving? Are the clouds moving? 문장 완성. Very good. Where are the clouds moving? Where are the clouds moving? 오케이. 그랬더니 남쪽으로 이동 중이에요. They are moving south. 그렇지. The clouds are moving south. They are moving south.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너는 본다부터 만들겠네요. 너는 본다. You see. You see. 넌 보니? Do you see? Do you see? 문장 완성. What do you see in the box? 그렇지. What do you see in the box? 그랬더니 나는 많은 공들을 본다. 상자 안에 많은 공이 있네. I see the many boxes. 그렇죠. 그 많은 공이 아니고 그냥 많은 공이니까 I see many balls in the box 하면 되겠고요.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너의 누나는 어디에서 그들을 만나니? 만들 차례고요. 오케이. 누가다부터 만들어야죠. 너의 누나가 만난다부터 만들어야 되겠네요. 너의 누나가 만난다. 네트워크 끊겼나? 네트워크가 상태가 안 좋은 것 같은데. 저희 지금 지금 컴퓨터가 너의 누나가 만난다가 지금 안 보이나요? 선생님 지금 그거 비춰주고 있는데. 에잉? 지금 뭐 네트워크가 상태가 안 좋은가 뭐. 왜 그러지? 선생님 다시 내가 다시 해볼게. 선생님 바로 다시 할게. 네. 여보세요? 됐나요? 이제 잘 보이나요? 그렇죠. 누가다부터 만들겠습니다. 누가다. 그렇죠. 너의 누나는 만난다. 이렇게. 그렇죠. 너의 누나가 만난다. 만들어 보란 얘기죠. 누가다. Your sister. Your sister. 그렇지. Your sister, Mitch. 누가다 했고요. 이제 누가니로 바꿔봅니다. 너의 누나가 만나니? Does your Okay, 이상한데? 그렇지. Does your sister meet? She meet를 Does she meet로 바꿔놨네요. 자, 그럼 문장 완성하면 된다. 너의 누나는 어디에서 그 사람들 만나니? Meet 그렇지. 자, 그래서 익숙하게 하기. 뭐라고요? Where does your sister meet them? Meet? I meet them. 그렇지. Where does she meet them? 원래대로 하면 Where does your sister meet them? 뭐라고요? Where does your meet them?
헤이, 계속 이상한데? 뭘 자꾸 빼먹는데? 불안불안한데? 헤이, 한번더 뭐라고? 그렇지. Where does your sister meet them? Where does your sister meet them? 오케이. 그래서 여기선 앞만 길어봤자 뭐를 뭐로 바꿔서 대답하나요? Your sister. 대신에 she가 나오죠. My sister가 있어야 될 자리에 my sister 대신에 she가 들어있어서 대답이 이렇게 되는 거죠. 미츠 댐 그렇지 she meets them at the park 그렇죠 She meets them at the park. 오케이 그 다음에 어떤 시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오케이 그래서 너의 누나는 배부르다 먼저 만들겠죠 너의 누나는 누가 다니까 그게 누가 너의 누나가 뭐 한다 배부르다 너의 누나는 배가 부르다 Your sister is full. 그렇죠. Your sister is full. 그럼 묻는 말로 바꾸기만 하면 끝나네. 너의 누나는 배부르니? Is 그렇죠. Is your sister full? Is she full? your sister full? Okay. 그랬더니 참 your sister 앞만 길어봤자 your she. 그래서 대답엔 my sister 자리에 she가 대신 나오죠. 그래서 그렇죠. No, she's not full. She's hungry. No, she is not full. She is hungry. 계속해서 너는 언제 배고프니 만들 차례인데 너 누가다부터 만들어 볼까요? 누가다? You? 그렇죠. You are hungry. 그럼 이제 묻는 말 만들기 첫 단계. 너는 배고프니? Are you hungry? 문장 완성. 언제 배고프니? 그렇죠. When are you hungry? When are you hungry? 그랬더니, 그렇죠. 나는 배가 고프다. 뭐라고? 오케이. I am hungry. When I 그렇지. I am hungry when I wake up. 자, 이 문장에서 선생님이 가르쳐주고 싶은 게 새로운 게 하나 있어. 그게 뭐냐 하면, 자, when이 뜻이 하나가 있는 게 아니고 하나가 더 있다는 걸 이제 가르쳐주고 싶어. 자, 그럼 차근차근 한번 가보자. 자, 그럼 wake up의 뜻은 뭘것 같아? wake up. 이건 하다시야, 이 뜻이야. 깨다야, wake up. 오케이? 그러면 I wake up 하면 뭐가 되지? I wake up. 그렇죠. 나는 깬다 이 말이죠. 누가다네 누가다. 누가 아이가 뭐 한다? wake up 한다. 근데 여기다가 이거는 누가 뭐뭐 한다는데 여기다가 when I wake up 했어. when I wake up의 뜻이 뭐 같아? when I wake up의 뜻이 뭘것 같아? 잠에서 깰 때? 그렇죠. 내가 잠에서 깰 때죠. 자, 그래서 when이 지금까지 지호가 알던 뜻은 무슨 뜻인데? 언제란 뜻만 있는 게 아니라 무슨 뜻도 있다. 뭐뭐 할 때란 뜻도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when I wake up의 뜻이 내가 깰 때잖아, 그치? 그럼 내가 깰 때라는 말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지? 그렇죠.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when I wake up 이란 대답 듣고 싶어서 앞에서 뭐라고 물었어? When 그렇죠. 이게 when에 대한 대답이야. 됐습니까? when에 대한 대답이 when으로 나올 수도 있는 거야. 누가 뭐뭐 할 때란 뜻이기 때문에. 됐습니까? 오케이. 매우 매우 잘했고요. 수고했고요. 오늘도 박수를 한번 쳐야 되겠다. 이 정도 수준이면. 오케이. 엑셀런트. 잘했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도 오늘처럼 꼼꼼하게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안녕. 선생님, 예. 저 3시에 학원 있거든요. 금요일에. 예. 2시 돼요? 2시에 할수 있어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또 선생님이 여러 학생들이 시간을 얘기하기 때문에 잊을 수 있기 때문에 금요일 날또 선생님이 물어보면 이 2시쯤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예, 수고했습니다. 안녕. 안녕히 계세요.